저물어가는 2019년의 마지막을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나누고자 양조 윈드 오케스트라 송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한층 추워진 연말을 맞아 움츠러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여줄 양조 윈드 오케스트라의 이번 음악회는 특별하게 양주시 홍보대사인 가수 서른도 씨의 무대와 개그우먼 이수지 씨가 이끄는 사회로 더욱 화려하게 빛내줬습니다. 이동규 단장이 이끄는 40여 명의 양조 윈드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무대에 오르고 심재선 지휘자의 지휘 아래 본격적인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단원들은 힘차게 악기를 연주하며 감미로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데요. 시민 가수 최은혜 씨의 깊이 있는 보이스가 만들어내는 무대가 이어지며 아름다운 선율이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드러머 신호범과 함께한 협연, 관객과 함께하는 신나는 우리가요 메들리, 가수 서른도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개그우먼 이수지 씨도 함께 무대 위에서 트위스트 춤을 추면서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습니다. 무대 막바지에 가면서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의 깜짝 선물 증정 이벤트가 열려 어린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는데요. 부부 합창단, 시니어 합창단, 양주 여성 합창단이 모두 함께하는 환상의 하모니가 따뜻한 울림을 전하며 무대는 화려한 막을 내렸습니다. 매년 풍성한 음악 무대로 시민과 함께 하나 돼 소통하는 화합의 장인 양주 윈드 오케스트라. 추운 겨울날 명곡의 아름다운 선율로 감동과 함께 소중한 추억을 선사해줬습니다.